자, 다음 소식 볼게요. 텍스트 메모장은 여기다 그 가운데 줄 끊는 거 없어진 어, 없냐? 그 기능이? 어. 했다고. 어, 가운데 줄 끊는 거 그런 거 없을까? 서식이 안 들어가서 볼게요. 컨트롤 U요? 확실해요? 아니면 너 죽어? 일로 와. 안 되잖아, 임마. 뭐, 줄 긋는 거 없어요? 텍스트장은? 아휴, 이거 어떻게 해요? 텍스트장, 이거 뭐, 글씨 키우고 줄이는 기능 말고 저 그런 기능 없을까요? 예. 네. 여기 딱줄 하나 끄워주면은 뭔가 너무 그, 시안성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아, 앞에 완. 아, 지우는 건좀 그렇고. 한글이 안 깔려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나 봐요? 예. 할줄 아는 사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되죠? 예. 안 되나 봐요. 안 돼요? 미련 남네. 아, 없어요. 글꼴에서 밑줄 체크하라. 어? 이것만 다르게 포기하는 방법이 있으려나? 아, 이 텍스트장이 참 어렵네. 아예 없군요. 스티커 메모를 써야 될것 같은데. 스티커 메모는 돼요? 근데 스티커 메모는 너무 작잖아요. 폰트가. 그러면 한글을 써야겠다. 아니면 그냥 구글 스프레드 시트 쓰시죠. 에.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뭐예요? 예, 이거는 이거 이제 웹으로 하는 아, 빨리 링크를 줘봐서 빨리빨리 엑셀 같은 하게끔 거. 해봐요, 그러면은. 예.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 그,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갖고. 예. 잠시만요. 복사, 붙여넣기. 그래, 이제 텍스트장 그만 써야 돼. 이거 지금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텍스트장을 쓰고 있어요? 풀캠으로 로그인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로그인. 잠시만요. 로그인 한번 해주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로그인 하시고 그렇죠. 빈빈 그거는 기본 저거고 빈. 빈 스프레드 시트. 예스. 와, 야, 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네. 비엑셀이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넣기? 이제 칸을 조금 늘려줘야 되는데 어우, 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일단 그 메모장 가져오세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50 요거에. 에이, 정말. 예. 그래도 한번 해놓으면 여러분들 편하니까. 자, 여기서. 구글 이거 근데 이거 이거만 구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뭐 생겼어. 아우, 뭐 이렇게 어려워. 아우. 독스로 한번 해보시게. 독스 독스가 뭔지 알아야지. 이걸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왔다, 어렵다. 정말. 근데 이건 지금 회사에 업무한 사람 많이 써요. 예, 독스. 무료 평가판을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다. 독스. 아, 뭐야? 독스. 아, 뭐야? 아, 뭔 로그인을 할. 나. 아니. 오케이, 메모장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좀 방송의 퀄리티를 좀 높여서 해야 될거 아, 그럴 아닙니까? 거면 한글을 제가 깔아놓고 그거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누가 요즘 한글 써요? 지금 한글 쓰는 지금 대한민국이고 기업들 다 욕하시는 거예요? 답답하네, 진짜. 예? 아니, 누가 요즘 한글을 한글 쓰는 써요?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해, 거기서? 아이, 정말. 1인.
14일 무료 체험? 유료야? 예. 아니 세상에, 글에다가 밑줄 하나 끊는 그게 유료야? 아니 씨. 아니 신용카드 체크카드 추가해야 돼?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걸 추천해 주셨거든요. 설마 이것도 로그인해야 되나? 이건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와. 오케이. 노트패드 플러스 쓰면 되는데 저거 안 쓰시잖아요. 빨리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오케이. 아. 그러니까요. 칠판을 사가지고 여기다 밑줄 하나 쫙 그 긋고 싹싹 지우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 그건 카라큘라 방식이에요? 예? 아니 왜 저 저한테 노트가 너무 많은데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들어와서 예 노트가 너무 너도 모르네? 아니 저는 안 쓰니까요 이거를. 무슨 노트를 받을까요? 콩순이 노트요. 콩순이 노트? 어 요거 체크 표시 있어요. 이거 말 안 된다. 지금 이제 별 슈가... 이상한 거지 같은 평가도 없고 뭔 지금 슈가 이슈를 다루니까 뭔 벌 하나가 나와갖고 노트 하이브 하이브 노트로 가도록 할게요. 뭐야 이게. 하이브 노트를 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림판을 쓰면 되네. 무슨 일이시죠? 아니 그림판을 누가 써? 아유 좀 짜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아니 그러면은 아니 전문적인 프로그램 딱 해가지고 그냥 딱 그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딱 줄긋게 좀 쓰고 그런 거 좀 안 돼? 어떻게? 전문적인 프로그램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예? 뭐해? 아니 뭐야 저거 못 뜨잖아. 알았어. 전문적인 프로그램 이제 요거를 쓰는 것 같아. 아 이거 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이게 전부. 자 밑줄을 긋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예. 자 이거. 예. 자 이게 이거예요. 이거죠. 이거 맞아. 3분 줄게. 3분 줄게, 빨리. 이게 맞지? 줄 하나 끄라고, 연병? 앞으로도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이거 받는 게 맞아. 진짜. 주소창에 저거 독스 구글.com 저거 쓰레잖아. 아니 뭐야 이거 어떤 무슨 이 프로그램 욕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상한 개발자가 만든 걸 왜 자꾸 욕하시면 안 돼요. 어? 이거다. 이거예요. 왔어요 지금. 일단 이거 꺼버릴게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게 이건데 이게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아까. 꺼버려. 다 꺼버려. 자 여기서 볼드 주고
자, 여기서 이거 했으니까 형이 말하는 게 이제 이 위에 있는 요거죠, 요거. 이건 밑줄이잖아요. 죽이는 거는요. 죽이는 거 어딨나요? 캐나다의 셀스프레드시트의 칸게스만큼 병합시키고 순서대로 입력하고 Shift Alt 누르면 자동으로 즐거워져 튜닝도 하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체크리스트 이거죠. 어 이거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 줄로 만들고 여기 좀 지워줍니다. 어 지워주고 여기서 했으니까 자 응? 이건 전체 하면 왜 안 돼? 이거는 그게 전체 하면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없나요? 전체 하면? 아니 06고요 이건 전체 하면 이거는 저거 없나요? 이거는 슬라이드쇼 없나요 여러분? 페이지 없음 기본 설정이 뭐야? 닫기 누르세요 닫기 이게 끝이야? 이게 최선이야 정말? 그냥 그림판에서 시프트 누르고 선두기 하면 그게 쉽겠노? 예? 이게 전체 하면 안 돼? 이거 종이 크게 해가지고 보기만 하면 되지 않나? 보기 하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기 하면 수정이 안 돼 네, 보기 하면 수정이 안 돼 어, 지금 보기로 돼 있잖아 수정 아니 이거 확대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러고 이제 F11 누르면 전체 하면 메뉴 없애기는 안 되는 거야? 이거 내일까지 어? 응. 내가 원하는 상태를 딱 얘기해 줄게. 여기 있지 여기 지금 여기 옆에 네, 네. 나봐 일로 와봐 마우스 나봐. 네. 어. 내일까지 얘기 딱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 줄게. 네. 여기 말고 더 왼쪽 그러니까 크게 어? 이게 옆으로 쭉 가고 네. 어 그거 옆으로 쭉 가고 이거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글씨 저 텍스트 저 뭐지 뭐라 그러지 폰트도 조금 어 가독성 괜찮고 이쁜 걸로 좀 저기 하고 아니 숙제를 줄게 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 해봐야 코트 형은 메모하고 밑장으로 꼬시티하고 싶다는 거잖아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영어로 원노트 치고 그거 가라 이게 구꼬리야 나코 형이 원하는 거인 그냥 개두시기를 봐라 개두시기를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안 되더라고요 개두시기를 오 다운됐네 이거 노트 아이브야 뭐야 이게 이거 한번 열어보면 안 될까요 와우 정말 귀여워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정말 귀여워요 프리 유저 아, 지워버려요 안녕하세요. 아, 자, 이건 이제 폰트 크기를 어떻게 키웠나요? 이게 다예요? 오, 가는데요, 프로? 정말 좋은데요, 이거? 오, 월드. 그런 다음에 체크리스트가 없는데, 얘는 없는 것 같은데 체크리스트가. 대신 누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자. 왜 줄이 안 되나요? 아 이건가요? 오케이 됐다. 옆으로 보냈어요. 귀엽네. 옆으로 보냈어요. 옆으로. 내가 원하는 게 이거. 보냈잖아요. 옆으로. 아까 그러니까 하이브 노트 이거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네. 미래지향적이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노랑노랑 해가지고 참 커엽잖아. 체크리스트 여기 있네. 여기 못 봤네 이거를. 어. 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응. 해봐봐. 여기 있네. 어. 야, 커엽네. 이거 안 되냐? 왜 안 돼? 뭐 작동도 안 하는구만. 글씨 크기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야? 글씨 크기도 폰트 바꾸면 제가 좀 알아올게 이건. 어. 왜 안 되냐 이거? 일단 쓰시죠. 좋다. 자 장난 그만 까고 응. 딱 얘기해 줄게. 내일까지. 어? 예. 이게 있잖아. 예. 폰트 이쁘게 하고 지금 예. 자리는 너무 좋아. 예. 폰트 바꾸고 예. 거기다가 어 마우스 놔. 오케이. 그러고 이제 뭐 하나 위에다 딱 뭐 클릭해가지고 글 밑줄 쫙 그을 수 있게, 어? 밑줄 부드럽게 좀 그어질 수 있는 걸로, 어? 마치 그 저 슈카월드 아저씨 마냥,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쫙쫙 그어서 하는 걸로, 오케이? 응. 어.
아, 칠판을 그냥 칠판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고영욱 이거 지금 봐봐. 이거 회색으로 되잖아. 죽었다는 말이죠. 이제 이 이슈는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했다. 그 밑에 이거 노 이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밑줄 그어진 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설정에서 끌 수 있죠. 이건 맞춤법이 틀렸기 때문에. 너 개두식 아저씨 말 들어 빨리 좀. 오케이. 원노트 제가 저기서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아, 지금 하라고요? 내일까지 하면 되잖아요. 지금 저기서 빨리 공부해서 예. 내가 지금 휴가 음주운전 저거 다룰 테니까 오케이, 3번 제가 저거 다루기 전까지 3번은 진짜 바꿔서 할 수 있게끔 오케이 어 빨리 해 원노트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자 다음 소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방송에 소란이 있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TS 슈가의 음주운전 논란 지금 가장 핫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도록 하죠. BTS? 슈가? 슈가. 저희 카페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저 보니까 일단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만 본다면요. BTS의 슈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슈가,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넘어져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용산경찰서에서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요 내용 볼게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소식이 세상에 퍼졌을 때는 뭐 보통의 이제 음주운전 사건이랑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술 먹고 킥보드 운전하면 그것도 음주운전이야? 야, 세상 참 빡빡하네. 아니, 운전대 잡은 것도 아니고 다쳐도 지만 다치는 거지. 뭐 음주 뭐 술 먹고 좀 킥보드 좀 탔다고 그 싱싱이 좀 탔다고. 아니, 거기다가 헬멧도 썼다 그러는데 뭐가 잘못이야? 어? 야, 세상 참 각박하다 살기. 아이, 난 별로. 또 어떤 면으로는 야, BTS 정도의 권위이 정말 업계 최고인데, 업계 탑인데 야, 싱싱이를 음주운전, 싱싱이 타고 음주운전 한다고? 소박하네. 귀엽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이런 여러 가지, 예, 이 A, B, C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솔직히 좀 C였어요. 귀엽다. 음주운전하는데 귀엽다고요, 코트님? 음주운전하는데 귀엽다고요!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의 세상에서는, 나의 삶에서는, 나의 내가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음주운전 이꼬르 그냥 사형, 예, 그냥 음주운전 이꼬르 그냥 살인마, 예비 살인마,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경각심 있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제가 C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오늘 오시에서도 별로 안 다룰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운전대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싱싱이 타고 가다가, 물론, 그 싱싱이가 속도가 빨라가지고 행인이 받쳐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연석 같은데 머리 깨지고 그러면 정말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싱싱이 사고가 얼마나 이게 진짜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 어쨌건 누군 이 사람이 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짙어진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한테 별일 없이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경각심 있게 보는 게 사실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경찰 오피셜이 뜹니다.
대체복무요원 지금 에이전트군요. BTS 슈가 음주운전 전동스쿠터 몰다가 붙잡혀. 사실은 전동 킥보드랑 전동 이 스쿠터랑은 좀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동 킥보드는 요게 없는 상태가 전동 킥보드겠죠. 예, 하지만 안짱이 있는 상태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전동 스쿠터라고 합니다. 예, 전동 스쿠터. 자, 요것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자, 법이 그러니까요. 예, 법이 그러니까요. 일어서면 그럼 싱싱이고 앉으면 스쿠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나도 앉아서 운전하다가 잠깐 엑셀 밟다가 잠깐 일어서 가지고 운전하면은 그게 뭐 싱싱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륜이지 않습니까? 이륜. 예? 바퀴가 두 개에 이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뉘는 것이 맞고 앉아서 또 가는 요런 형태는 사실 스쿠터라고 해도 되겠죠. 예. 누가 봐도 스쿠터죠. 이걸 보고 싱싱이라고 하진 않죠. 스쿠터죠. 이거는 약간 시골이나 뭐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예, 전동 스쿠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현행법에서 전동 킥보드랑 전동 스쿠터랑은 다르지 않다. 은둥하도 이 모델은 아니고 저 모델 아니니 해서 전동 스쿠터 두 개 더 가져왔다. 이게 펜코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팩트는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음. 저도 이거 댓글 달았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아유 저 청년 참 귀엽네. 그래. 아주 뭐 BTS 치고 소박하구나. 어디 뭐 BTS 뭐 슈가급 되면 BTS급 되면은 거기 멤버급 되면은 뭐 벤츠 마이바흐 같은 거 다 운전하고 뭐 음주운전하고 김호중 마냥 저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동 스쿠터 그냥 스쿠터도 아니고 그 싱싱이 예? 킥보드 타고 가다가 그랬다고 하니까 참나. 아, 어떻게 자빠져도 경찰 앞에서 자빠져.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의 어떤 그 해프닝 정도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스쿠터라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정확하게는요, CCTV가 떴습니다. 자, 어떤 모델일까요? 인도로 가고 있어요. 속도도 꽤나 빨라 보입니다. 약 20, 30km 정도는 돼 보여요. 20km보다 좀, 한 38km? 40km? 사이의 속도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라면은요. 예. 앉아서 가고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스쿠터입니다. 예, 스쿠터예요. 이동 속도가 증명해주고 있죠. 근데 이거를 전동 킥보드라고 기사를 낸 하이브. 아, 하이브가 아니라 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빅히트. 하이브죠? 이게 약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린 것에 대해서 뭔가 더 명확한 팩트 체크를 하다 보니 이게 킥보드가 아니라 스쿠터였다. 스쿠터랑 킥보드는 좀 다르지 않나. 그쵸.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다르죠. 그냥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했다. 차랑 동일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저거는 킥보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기사를 그렇게 냈어요. 예, 하이브에서. 그러니까 좀 사람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알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귀엽잖아. 우리 슈가 귀엽잖아. 차 타고 운전한 것도 아니고 운전대 잡은 것도 아니고 인도에서 그냥 저 싱싱이 타다 그냥 자빠진 거야. 봐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솔직한 말로. 예,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좀 찝찝하죠. 좀 찝찝하다. 자, 공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 멤버 슈가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뭔가 약간 이 데미지 경감 효과를 노리고 이 전동 킥보드라고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기자분들이 또 날카롭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사의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은 안짱에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민감하시고 예민하신 분들은 분명 이거 가지고도 지랄하고 있네. 어? 지랄하고 있네. 킥보드는 말 그대로 킥, 킥, 킥. 발로 차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그 킥보드. 근데 전동. 어? 스로틀 땡기면 앞으로 나가는 거. 그걸 킥보드라 그러지. 안장 있는 걸 누가 킥보드라 그러나? 참. 거지 같네. 지네 아티스트 지키려고. 아이. 뭔가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렇구나. 아, 뭐 헷갈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는 좀 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전동 킥보드랑 스쿠터는 다르죠. 예, 사람들의 인식이 스쿠터는 뭔가 정말 말 그대로 차로 분류가 되잖아요. 차, 이륜차. 그죠? 예. 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 귀가 조치됐습니다.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릴 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티스트 회사에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실망하셨을 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참, 이 지구 한편, 이 지구 반대편에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름 알릴 만큼 알린, 예, 저스틴 팀버레이크보다, 저스틴 비버보다도 앞서 활동해가지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저스틴 팀버레이크. 우리에게도 그 섹시백이라는 곡이랑 여러가지 또 곡으로 또 유명한 팝 아티스트가, 예? 음주운전을 하고 뭐 경찰에 불응하고 이런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있지만 거기서 논란이 있지만은 자기 콘서트에 나와가지고 그냥 조크를 해요. 아, 오늘은 저 운주 안 했습니다. 오늘 저 차 타고 그냥 제 시간에 귀가할 거예요. 콘서트 끝나고. 하하하하. 하면서 자기 팬들 앞에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별다른 처벌이 없습니다. 예. 참,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 이 연예인들에 대한 이 도덕적인 그 잣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윤리적인 잣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일로도 이렇게 크게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고 앞으로 향후 활동에도 지장이 갈 수 있는, 예. BTS의 행보에 굉장히 오점을 남긴 거죠. 슈가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슈가가. 그죠? 해외 팬들이야 뭐 뭐야 한국은 그냥 술 먹고 저 전동 스쿠터 타다가 저렇게 잡힌 거 가지고도 저렇게까지 난리를 친다고? 해외 팬들이야 별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높은 인기를 구사할수록 그 인기도가 높음에 따라서, 예, 그 윤리적인 잣대, 도덕적인 관념이 굉장히 허들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서양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코트님? 뭐 BTS 옹호하시는 건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좀 논점을 흐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는 한국이고, 예? 굳이 이런 것까지 글로벌 스탠다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지. 그게 맞죠. 누가 음주운전 안 했다 그랬습니까? 음주운전 한 게 맞고 잘못한 게 맞죠. 예. 참 젊은 청년이 저 일 하나로 굉장히 자괴감이 클 것 같습니다. 예. 뭔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좀 무결하고, 예? 또 그동안 업적들이나 이런 커리어를 보면 대단해요. 그 UN에 가가지고, 예? 그 우리나라 가수 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겼잖아요. 저 업계 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버텨야겠죠. 한마디로 슈가는 멍청한 선택을 한 거예요.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예? 스스로 이룬 업적이라면 스스로 책임지면 그만이겠지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 케어해주는 그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젊을 때, 어릴 때 감당하지도 못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이 넘쳐나는 이 인기를 누리고 살다 보면 겸손하고 내가 이 받는 사랑, 사람들에게 받는 이 내가 누리는 인기, 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어린 나이에 그거를 장착하기라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 진짜 어렵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아,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참 사람이 그렇다. 간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고생을 알 만큼 알 텐데 그래도 BTS가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안다면은 술 처먹고 저지랄은 안 했어야 되는 거죠. 한심하네요. 예,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한심하다. 넘어갑시다. 자, 다만 잠깐 이거를 빌미로 뉴진스 띄워치기? 예, 이거를 빌미로 지금 굉장히 이거 이 지금 이 슈가의 음주운전 논란을 빌미로 삼아서 예. 그 뉴진스 회사 이름이 뭐죠? 어두워. 어두워 올려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연관도 없는 어두워 얘기하면서 막 아 뉴진스는 참 미니진이 참 잘 선택했네 하면서 이거를 빌미로 미니진 띄워치기 올려치기 이런 거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좀 비열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도 없었는데 쇼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쇼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예. 슈가가 이런 일이 있던 건 슈가의 일이고 그런 거지. 아티스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러니 미니진이 떠나려고 하지. 정말 쓰레기 같은 회사다 하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저 하이브 갖다 내리까고 어도원은 올려치기하는 아주 그런 그 편협하고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엔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 씨발로마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 개자식아 너 뒤질래?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임마 쌍놈의 새끼야 씨발 얘기를 하면 좀 알아쳐먹을 생각을 해야지 개새끼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다른 데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건방진 새끼가 죄송합니다 예. 예. 저런 극대노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다음 소식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큰 키워드만, 이렇게 좀 큼지막한 키워드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하실까요? 아니, 저걸로 하자. 아니, 그 원노트 써보니까 로그인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슈카월드 님이 쓰는 거 가져왔어요. 아, 좋아요. 슈카월드 님이 이걸 씁니다. 아셨나요 혹시?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예. 그럼 배우세요 이제. 배우세요 그러면. 잘 배우십시오. 제가 비율 끄고. 아 잠깐만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그 폰트 말씀하셔서 폰트를 좀 받아놨습니다. 그래 천천히 합시다. 아 다 했어요. 예. 금방이에요. 예. 되죠. 그러니까 저 랄프는 다 잘 알 줄 알았는데 빠꼼일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게 조금 예. 무슨 소리시죠? 실망스럽네요. 뭐라고 하셨죠? 예. 아 이거 폰트를 예. 받았습니다. 그림판 3D 좋네 이거. 이거가 왜 3D냐? 아시아 얘기 있어요. 3D로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게 폰트가 그림... 이게 맞아요?
얼마나 예뻐요. 이거 프레젠테이션 폰트 이거 좀 무시하시나요? 이거 이거 그릴 수 있고요. 알아서 똑같고 컨트롤 Z든 이거 이제 3D로 볼 수가 있어. 싹싹 이거 뭔가요 밑에? 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단축키 하나만 아시면 돼요. 예, 알트 클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알트 클릭으로 왔다 갔다. 예, 이거 확대 이거 그냥 똑같고요 이거랑. 예. 그리고요? 예, 그냥 3D 보기 요 정도. 알트 클릭으로. 예. 이렇게 옆으로 갈까요?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또 이렇게 안 되더라고. 안 되는구나 그거는. 예. 3D 대신 옆에 이 더러운 걸 없앨 수 있기는 해요. 어. 이건 이제 설정 들어가면은 요거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하면은 예, 여기 옆으로 들어갑니다. 밑줄 긋는 게 뭐라고요? 그냥 긁으면 돼. 밑줄은 원래 시프트 하면은 그게 일자 직선으로 긁혀야 되는데 진짜로 펜으로 한 것처럼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오케이. 좀 굴방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 그거는 뭐 딱 됐어. 네. 했고. 자, 다음 보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